그래서 욕구 탐색과 욕구의 욕구 수용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비전이 수립이 된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사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 내지는 새 인생의 컨셉인데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치료다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비전은 뭐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리모델링의 컨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리모델링한다라고 할 때, 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어떤 집을 지을 거냐는 기본 구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컨셉.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도 나는 정말 참 남한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남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아니면 뭐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방향성이죠.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색깔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수립될 때에 비로소 여기에서 그 다음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비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장기적인 목표들은 사실 세워봐야 뭐 예를 들어 향후 10년 뒤의 뭐 모습, 5년 뒤의 모습, 이거는 이제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고 계획이 수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게 확고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서울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쪽으로 가는데 뭐 자동차 가지고 가겠다 했다가 차가 퍼지면은 기차로 바꿔 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뜻이 확고한 사람들은 무조건 그 길이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욕구가 진짜일 것 같으면. 그래서 진짜 욕구를 발견해서 진짜 욕구에 입각한 내 삶의 비전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가 만약에 됐다면, 그래서 분명하다.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맞다 라고 되면 그때는 계획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게 향후 1년 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계획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년 뒤에 나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뒤 나의 모습이, 1년 뒤에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경제적인 수입 면에서는 어떻게 수입을 창출할지, 예를 들어 수입이 부족하다 할 때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 소속 집단 누구와 만나서 어울리면서 지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뒤에 나의 모습이 구체화가 되면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년 뒤에 모습이 구체화가 되면 자동으로 그러면 요번 한 달 뭐 해야 될지가 나오고, 이번 한 주 뭐 해야 될지가 나오고,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1년 후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1년 후의 모습이 이제 구체화가 되었을 때, 자, 목표 설정 시의 유의점인데요. 뭐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잡을 때, 이제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간다. 1년 뒤에 나는 대강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때 유의점이 뭐냐면 운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만이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건 계획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게 병이 낫겠다. 병이 낫겠다. 이건 애초에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내가 낫겠다고 나을 수 있고 한 속성이 아닌데, 병이 낫겠다 안 낫겠다는 건 계획이 아니라, 그거는 맨날 갔다가 뭐 부모도 애들한테 갔다 네가 네 병이 나아야지, 애들도 나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병이 낫겠다는 거는 허황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병이 낫겠다가 중요한 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거는 계획이 돼요. 약을 꼬박꼬박 먹겠다, 이거는 계획이 되지만 병이 낫겠다는 건 그건 내 뜻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삶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관련해서 목표를 수립해야 되지, 병과 관련해서 목표 수립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년 뒤에 난 환청을 안 듣겠다, 이런 거는 목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내 힘으로 가능한 것만이 목표가 된다. 내 힘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누구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건 목표가 안 돼요. 계획이 안 돼요. 뭐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관계없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게 구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내가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가 나올 때 이게 계획이지, 이런 구체성이, 측정과 관련된 구체성이 결여된 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계획이 아닌 게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거 계획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 책을 내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다 뗄 거예요, 이런 건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책을 다 뗐는지 안 뗐는지는 나중에, 그러니까 계획을 달성했나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계획을 달성했는지 못 달성했는지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이 방법. 그러니까 책 한 권 다 뗐으면 계획을 달성한 거고, 책 한 권 안 뗐으면 계획 달성 못한 거고, 이렇게 되는,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월 수입 100만 원을 올리겠다, 월 수입 100만 원을 올렸으면 계획 달성한 거고, 100만 원 못 올렸으면 계획 달성 못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이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벌 거야,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수치화로 가능해야 된다. 측정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 달성의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 목표 자체가 수치화가 돼야 되고, 목표 달성의 정도가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났을 때 내가 다 내년 이맘때 에 내 모습에 대한 게 계획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내년 이맘때 돼 딱 평가했을 때, 아, 나는 계획의 80%를 달성했다, 또는 계획의 120%를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재정적인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에 대해서 각각이 훨씬 더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로 목표가 세워질 때만이 내가 그것을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 목표가 된다, 이 이야기는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